안녕하십니까, 장양진입니다. 오늘의 재료는 북어입니다. 북어가 해독에 좋은 건 다들 아시죠? 밑반찬 하면 북어채 아닙니까? 오늘은 그래서 맛있는 북어채 무침을 해보겠습니다. 시작하겠습니다. 이렇게 북어채를 다 뜯어주세요. 약 가늘게, 조금 곱게. 그러면서 가시나 이런 거 다 빼주셔야 돼요. 이렇게 가시 같은 거 다 빼주세요. 아이들 먹다가 걸릴 수도 있고, 치아가 없으신 분들은 좀 안 좋아요. 자, 지금 다 뜯어놨거든요. 그 다음에 고춧가루, 그 다음에 설탕 넣으시고요. 자, 이렇게 완벽하게 섞어주세요. 묻혀주시면 돼요. 여기는 지금 파도 마늘도 아무것도 안 들어갔어요. 북어채 무침 할 때 이게 딱딱해서 물에 한번 씻어서 하시잖아요.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해놓으시면 얘가 서서히 기름으로 인해서 여기가 지금 우리가 지금 올리브 오일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부드러워지면서 딱딱함이 없어져요. 이제 이건 한 여름에도 도시락 반찬으로 안만 뜨거울 때도 상관없는 밑반찬이에요. 통깨만 조금 넣어주세요. 한여름 도시락 반찬으로는 땅입니다. 불리지 않아도 부드러운 북어채 무침 드세요. 짜지 않겠죠? 안 짜. 올리브 오일이 들어가서 느끼하지 않을까요? 안 느끼해. 올리브 오일 넣었다고 왜 느끼해? 고추장이랑 올리브 오일이 어울려요. 그리고 얘는 끓이지 않고 우리가 만들었잖아. 네. 올리브 오일로 하면 좋아, 부드럽고. 그리고 얘는 묻혀놔서 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부드러워져. 이 북어 질감이 그대로 나니까 그 씹는 맛이 있는 것 같아요. 이건 진짜 밑반찬계 진짜 최고네요. 그냥 맛이 짧잖아. 맛있어요. 여러분,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만듭니다.